정부가 올해 7월 말로 끝날 예정이었던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인 규제인 LTV와 DTI의 규제 완화를 내년 7월까지 1년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거래량이 줄면서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을 내년까지 모두 3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미 연준이 오늘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25%에서 0.5%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일자리는 늘었지만 경제활동이 둔화됐기 때문입니다. 닛산 캐시카이 등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디젤차 14종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매연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8일 목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비율 DTI의 완화 조치가 내년 7월 말까지 다시 1년 연장됩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경기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LTV와 DTI를 2014년 8월 각각 70%, 60%로 완화한 이후 두 번째 연장입니다. 완화 조치를 되돌려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면 집값이 떨어질 수 있고 경제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2분기에도 재정을 조기 집행해 경기를 떠받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상반기 중앙정부의 재정 집행률 목표치를 58%에서 59.5%로 올려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상반기에 6조 5천억 원을 더 풀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가 서민 주거비 경감을 위해 내년까지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을 5만 가구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버팀목 대출과 세계 최초 주택구입 대출금리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행복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확대해 내년까지 모두 3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전월세 등 주거비 지원도 강화합니다. 전세 가구를 위한 버팀목 대출금리를 0.2%포인트 낮추고 특히 신혼부부에는 0.3%포인트를 더 우대해줄 예정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대출도 한시적으로 금리를 최저 1.6%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만큼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앞으로 더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오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0.25%에서 0.5%인 현 기준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이로써 올 들어 열린 세 차례 회의에서 모두 금리가 동결됐습니다. 연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일자리 증가가 견고하지만 경제활동이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물가지표와 글로벌 경제 및 금융의 진전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FP통신과 블룸버그 등은 이에 대해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한 좀 더 낙관적인 전망을 보여 이르면 6월 15일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높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이날 회의에서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관한 어떤 직접적인 힌트도 내놓지 않는 등 금리 인상 여부와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 이후 정부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디젤 차량 등을 조사했는데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디젤차 14종이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에서 판매 중인 대표적 디젤 차량 16종 가운데 14종이 실제 도로 주행 조건에서 대기오염 물질인 질소 산화물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부가 조사한 16종 중 실도로 조건에서도 현행 기준을 통과한 차량은 BMW의 520D,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 이보크 등 두 종뿐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디젤차 14대는 기준치보다 3배에서 10배 이상 배출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초과율이 가장 높은 닛산 캐시카에는 작년 논란이 됐던 폭스바겐 티구안보다 배출량 초과 수준이 더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대차의 질소 산화물 배출량도 인증 기준 대비 5배에서 6배 높았지만 14종 전체 평균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질소 산화물 인증 기준은 실내 인증 시험 기준입니다. 실도로 조건 기준은 내년 9월부터 적용돼 현행 인증 모드 기준의 2.1배를 맞춰야 하고 2020년 1월부터 1.5배로 강화됩니다. 예전에는 시험실에서 차를 올려놓고 실험을 해요. 2017년 9월부터는 실제 차에다 그 측정 기기를 장착을 해가지고 실제 도로를 주행을 해요. 환경부는 실도로 조건의 경우 현행 인증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리콜보다는 제조업체들의 자발적인 기술력 개선을 유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폭스바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캐시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서울 용산이 문화와 공원, 오피스가 어우러진 한국의 맨해튼으로 새롭게 태어날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용산 일대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미국 뉴욕 맨해튼과 같은 오피스 빌딩과 대형 도심 공원, 문화예술시설이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양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심장 용산이 다시 뛰어오릅니다. 여의도 규모의 자연생태공원이 들어서는가 하면 초고층 빌딩 숲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말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는 용산 미군기지 일대가 용산공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곳에는 국립과학문화관, 여성사박물관, 아리랑무형유산센터 등 총 8개의 박물관과 문화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용산공원은 여의도와 비슷한 290만 제곱미터 규모로 숲과 연못, 실개천 등이 어우러진 자연 생태공간이 될 예정입니다. 2006년 재개발지구 지정 후 10년간 방치된 용산 4구역 일대 개발도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용산 4구역에 최고 43층 규모 주상복합과 업무시설 8개동, 17,615제곱미터 규모의 시민공원을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용산역 일대는 이미 40층 규모의 레미안 용산과 지상 39층의 주상복합 용산 프루지오 서밋 공사가 진행되면서 초고층 빌딩 숲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 아파트 값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2009년 3.3제곱미터당 평균 2,214만 원이었던 용산 아파트 값은 지난해부터 반등해 현재 2,291만 원을 기록 중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긴 해요. 단기간 가격 상승이 구체화된다든지 투자 수요가 유입돼서 시장에 부각되는 것들은 단기간은 힘들다는 거죠. 용산 일대는 유엔사와 수송부, 캠프킴 등 기존 미군 부지도 개발 사업이 한창입니다.
LH가 오는 6월 유엔사 부지를 이전받아 8월 매각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고 캠프킨 부지는 최고 50층의 복합 건물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 6조 6,8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보다 11.7% 증가했고 전 분기보다는 8.7% 늘었습니다. 1분기 매출은 49조 7,800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5.7% 늘었고 전 분기보다는 6.6% 감소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는 스마트폰을 맡는 IM 부문이 3조 8,9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전분기보다 무려 74%나 급증했습니다. 갤럭시 S7 시리즈 조기 출시 효과와 판매 호조, 스마트폰 라인업 간소화에 따른 수익성 개선으로 전분기와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된 실적을 내놨습니다. 반도체 부문도 2조 6,3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 디램 단가 하락 등 시장 침체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했습니다. 이와 함께 약 2조 원 규모의 3회차 자사주 매입을 결의했습니다. 이번 자사주 매입은 오는 29일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되며 이를 통해 보통주 130만 주, 우선주 32만 주를 매입 소각할 계획입니다. 해운업계의 운명이 그야말로 풍선종화입니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양대 국적해운사가 모두 자율협약을 위해 경영권을 내놓은 상태인데요. 정부와 채권단에서는 법정관리 얘기가 나옵니다. 그간 국가기관산업이라는 이유로 해운업은 국책은행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모양입니다. 보도국 정은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 기자, 지난주에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 결정을 낸 이후에 지금 해운업의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지금 법정관리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부와 채권단 입장은 어떤가요? 네, 정부와 채권단이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에 일제히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산업은행은 두 회사의 법정관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두고 한진해운 경영진에게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시각이 많은데요. 산업은행은 이번 주 초 구체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한진해운에 자율협약 신청서를 돌려보냈습니다. 오너사 재출연 등 희생 없이 도움을 요청하지 말라는 건데요. 정부가 보내는 메시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해운업 구조조정의 핵심인 용선료 협상 시한을 다음 달 중순까지로 못 박았습니다. 그때까지 협상이 안 되면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정부와 채권단이 정상화 지원의 전제 조건을 하루빨리 충족하라고 두 회사를 압박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추가 지원을 쉽게 해줄 수는 없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두 회사 법정 관리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추가 지원의 핵심 전제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용선료 인하와 은행 채무를 제외한 사채권 채무 조정인데요. 용선료는 배를 빌려서 사용하는 일종의 렌탈 비용인데 채권단은 선주들을 설득해 이 비용을 대폭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은 업황이 좋을 때 장기 계약을 맺는 바람에 현재 시세보다 최대 5배나 많은 용선료를 지불하고 있는데요. 반면 운임은 지난 6년 새 8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해운사가 배를 사용해서 벌 수 있는 돈은 줄고 있는데 빌려 쓰는 비용은 턱없이 높으니 수익성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부채 비율로 본 재무 상황은 한진해운이 현대상선보다는 나은 편인데요. 현대상선의 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1,500%가 넘고 한진해운은 800%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진해운도 채권단이 선결과제로 내건 채무 조정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진해운은 배를 담보로 빌린 선박금융이 부채 절반 이상인데 이 부분은 아예 채무 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 법정관리 얘기가 뭐 현대상선이나 한진해운 경영진에게 보내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였다면 이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네, 단순한 경고 메시지로만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산업은행은 정부가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국제은행의 자본 확충 규모는 조선업 구조조정에 달려있다고 밝혔는데요. 다시 말해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두 해운사는 모두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현재 체력에서 손실 흡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법정관리 가능성을 높게 보는 쪽에서는 조선업과 해운업의 특성 차이를 들기도 하는데요. 조선사의 경우 법정관리에 들어가 발주가 취소되면 은행들이 담보로 잡고 있는 선박은 고철값이 됩니다. 그래서 자율협약으로 돈을 계속대면서 선박이 건조될 때까지 고통을 감내하고 어느 정도 회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해운사의 경우 업황이 급격히 반등하지 않는 이상 길게 끌고 가봐야 투입되는 돈만 늘어나고 더 나아질 게 없습니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은 생존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용선료나 채권 협상이 뜻대로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채권단이 손실 흡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상 용선료를 포함한 채무 조정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정 관리가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는 겁니다. 네, 또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경영 정상화의 첫걸음인 용선료 협상이 실패해서 이 두 회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인 것 같은데 지금 법원도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법원은 구조조정 수술대에 오른 양대 국적해운사의 법정 관리에 대비해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관할 내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법인회생 신청을 가정해 회생 감독을 맡을 주심 판사와 재판장을 잠정 내정했는데요. 재판부는 펜오션 등 그간 파산부에서 경영을 정상화하고 시장에 성공적으로 복귀시킨 해운사 사례들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가정한 예스빈 셈인데요. 아직 법정관리는 가능성이 있을 뿐이지만 두 해운사의 자산을 합치면 10조 원이 넘는 거대한 규모인 만큼 법원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네, 바람 앞에 놓인 촛불과 같은 위기의 해운업계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도국 정은규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동차 시장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른 미래 지능형 자동차, 커넥티드카 시장 공략을 위한 경쟁이 한창입니다. 기존 완성차의 IT 업체까지 업종 간 경계가 사라지면서 커넥티드카 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확실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현대차가 커넥티드카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근을 위해 집 밖으로 나서면 자동차가 시동을 걸고 문을 열어줍니다. 더운 날씨를 고려해 에어컨이 미리 켜져 있습니다. 자동차 앞유리에는 도착 예상 시간이 표기되며 오늘의 일정을 알려줍니다. 자율주행으로 기존 운전자는 차 안에서 업무를 보거나 원격으로 홈 네트워크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상상 속 일이 머지않은 미래 커넥티드카로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커넥티드카는 정보통신기술과 자동차를 연결시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차량을 뜻합니다. 즉 자동차 자체가 달리는 고성능 컴퓨터로 자동차와 차, 집, 사무실까지 하나로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글로벌 5위 자동차 업체인 현대자동차 역시 커넥티드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커넥티드카 기본 개발 컨셉트는 초연결 지능형 자동차입니다. 현대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의 개념을 넘어 차가 생활의 중심이 되는 시대를 열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4개의 커넥티드카 중점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능형 원격 지원 서비스로 차량에 원격 접속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기능입니다. 차에 대한 실시간 점검이 가능해 돌발 상황 발생을 예방하고 즉각적인 진단과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완벽한 자율주행. 이는 주변 자동차, 도로 등을 포함해 사물과의 정보 교환을 통해 안전한 자율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 트래픽으로 교통 상황 등을 분석해 최적화된 이동 구간을 안내합니다. 즉 시간, 에너지 손실, 환경 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모빌리티 업으로 차가 곧 달리는 고성능 컴퓨터를 뜻합니다. 차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움직이는 생활 공간이 되는 셈입니다. 현대차는 커넥티드카 관련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미래 모빌리티와 라이프 스타일 혁신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현대차의 행보는 남다릅니다. 세계 최대 네트워크 전문 기업인 시스코와 손을 잡았습니다. 커넥티드카의 핵심 플랫폼을 선점해 미래 커넥티드카 시장을 주도한다는 목표에 한 발 다가서게 된 셈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최근 유통업계에서 2개 이상의 브랜드나 메뉴를 동시에 운영하는 멀티 매장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화장품 매장에서는 커피를 마실 수 있고 의류 매장에서는 옷도 사고 빵도 살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데요. 매장이 단순하게 쇼핑만 할 수 있었던 공간에서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 신사동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장인 강지수 씨. 점심 식사 후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는 인근 커피 전문점보다는 화장품 매장을 종종 찾습니다. 1층에서 인기 화장품을 구경하다 바로 위층으로 올라가 저렴한 가격에 음료까지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옥상 테라스에는 맛있는 음식으로 만든 맛있는 화장품이라는 콘셉트에 맞게 각종 식물들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 관심도 많고 이제 회사 점심시간대 가까워서 커피도 마시려고 이제 종종 오는 편입니다. 각종 여성복과 액세서리 등을 파는 이 편집숍에서는 빵 냄새가 솔솔 풍깁니다. 얼핏 보면 여느 패션 편집숍 같지만 매장 구경도 하고 빵까지 먹을 수 있도록 매장 한켠에 프랑스 정통 베이커리 샵까지 마련해 놓았습니다. 의류 매장이 고객의 편의성과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켜주는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옷을 구매하는 매장이라기보다는 정말 편안하게 그 빵과 커피를 즐길 수도 있는 공간으로서 인식시키기 위해서 고객들이 더 많이 방문을 하게 되고 더 오래 머물게 되고 자연스럽게 월 매출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멀티 매장은 제품 구매를 주저하는 소비자에게 친숙하게 다가가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매장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 계절이나 시간대별로 발생하는 매출 공백도 줄일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기존 매장에 식음료를 넣은 멀티형 매장이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유통업계의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희입니다. 서울시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4.51% 상승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마포구가 홍대 주변 상권 확대와 경의선 숲길 조성에 따른 지역 활성화로 7.2% 상승하며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용산구와 중구도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 자택으로 알려진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은 177억 원으로 전년보다 21억 원 오르며 최고가 주택 1위를 유지했습니다. 상위 10위 초고가 주택 평균 상승률은 11.5%로 나타났고 100억 원이 넘는 주택도 두 채가 늘어 모두 여섯 채가 됐습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과 한국일보의 창간사주, 백상 장기영 선생 탄생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군 경제부총리이자 정치, 언론, 문화, 체육계에 큰 족적을 남긴 백상 장기영 선생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나의 뼈는 금융인이요, 몸은 체육인이며 피는 언론인이다. 그리고 정치인은 나의 얼굴이다. 시대의 거인 백상 장기영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 세미나가 오늘 오전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김인호 무역협회장, 박병원 경총회장 등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1950년대 한국일보를 창간해 한국 언론계를 이끌었고 1960년대 경제부총리로 강력한 산업정책을 펼쳤으며 1970년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서 활약한 백상의 삶을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덕행과 학식을 바탕으로 한 본인의 아이디어와 비전으로 남다른 노력과 철저한 준비로 모든 일에 임하셨습니다. 탄생 100주년을 맞아 아버님이 남기신 훌륭한 업적과 정신이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광과 발전을 가져왔으면 합니다. 1934년 현 한국은행인 조선은행에 입사한 백상은 1950년 34살의 젊은 나이에 부총재를 맡아 우리 산업의 근대화와 경제개발을 이끌었습니다. 재임 시절 환율 금리 현실화, 수입 자유화, 물가 안정 정책 등 시장 자유화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해 우리 경제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상은 남다른 추진력과 결단력으로 불도저, 왕초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백상 선생님 하면 저는 이제 불도저가 떠오르는데요. 지금 저희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다양한 역량을 갖춘 그런 전인적인 지도자가 있을까. 조선은행 부총재를 역임한 뒤 백상은 언론계의 투신, 경영난을 겪던 조선일보를 재건했고 1954년에는 태양신문을 인수해 한국일보를 창간했습니다. 1960년에는 국내 최초의 경제신문인 서울경제신문을 창간했습니다. 저도 백상의 호흡을 느끼면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나비노가 활자가 되려면 섭씨 600도의 온도가 필요하지만 기자는 마이너스 600도의 냉정함으로
기사를 써야 한다. 지금까지 그 백상의 그 어록 그 말씀들은 제가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까지 계속 제 뼛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스포츠와 문화에도 남다른 애정을 가졌던 백상은 대한축구협회장,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한국의 스포츠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분이 우리 현대사에 남긴 족적은 저는 늘 개척자다. 새로움을 추구하는 분이다. 만약 백상 선생이 지금 생존하셨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모습이 더 많은 새로움을 추구해서 더 발전되지 않았을까. 한국 산업화의 선구자이자 경제와 언론, 문화, 체육의 설계자였던 시대의 거인 백상. 글로벌 불황과 저성장, 산업 경쟁력 약화로 미중유의 난관에 봉착한 2016년. 시대를 앞서간 백상의 정신과 통찰은 큰 울림으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청년 실업. 그런데도 우수 중소기업들은 좋은 인재를 찾지 못해 고민인데요. 우수한 중소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취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열린 청년 채용 박람회에 이보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00여 개의 중소중견기업이 함께하는 취업 박람회에 참여한 수산 중공업. 중소기업이지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글로벌 강소기업입니다. 브레이카 부분은 세계에서 지금 5위 정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1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레인이나 유압드릴 같은 더 고부가 가치 사업이 있기 때문에요. 중소기업중앙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와 홈앤쇼핑, IBK 기업은행이 주최하고 중소기업청이 후원하는 글로벌 중소벤처 청년 채용 박람회가 강남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됐습니다. 유망한 중소중견기업 413개사가 참여하자 구직자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이 있어 망설였던 구직자들이 견실한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취업 기회를 얻었습니다. 구직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열정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중소기업청 등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년 원플러스 채용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봄 중소기업계가 한마음으로 추진해온 청년 원플러스 채용운동의 성과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서 아주 우수한 중소벤처기업 400여 개를 엄선하여 오늘 마련했습니다. 이 많은 중소기업 가운데 우수한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찾고 있는 이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코엑스에서 진행된 이번 박람회에는 413개사의 우수한 중소중견기업들이 참여해 취업난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의 희망의 불씨가 됐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경기도가 지원하고 크라우드펀딩 업체 와디즈 잉크 등이 공동 주최하는 K-크라우드펀딩과 함께하는 업창조 오디션이 어제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받고자 하는 창업 기업들이 이번 오디션을 통해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가능성을 평가받았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상용 3D 프린터 생산업체 로쿱, 반려동물 문화 커뮤니티 앱을 만든 패스트랩 등 총 4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전문 엔젤 투자자와 벤처캐피탈 업체 중역들이 심사위원으로 나섰고 50여 명의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업체와 투자자 간 만남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네, 생경제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